자,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. 네. 섬소년. 네, 아. 섬소년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진행할 텐데 일단 두 분 중에 누가 섬소년인 거죠? 둘은 이제 부산에서 네. 태어났는데 이 섬소년이란 이 대상은 친구 얘기예요. 아. 군산에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섬에 살다 섬에 아버지랑 이제 사는데 아버님이 어부였어요. 네. 근데 어릴 때 자기 생각은 그 고기 잡고 맨날 배에 나가서 육지 화려한 데 TV에 보면 화려한 도시는 없고 여기는 이런 모습이 아버지는 심플한 인생이었어요. 인생이었어요. 네. 들어갔는데 서울 힘들대. 의리도 없고 정도 없고 그 가사에 묻어가 있었잖아요.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근데 마음 편히 그냥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 없고 아버지 인생을 똑같이 살 것 같은 생각이 그리고 나서 또 내 자신이 크면 나도 또 실패한 인생을 보지 않을까 자신도 그러니까 준우 씨랑 저랑 타향사이 하는 사람들은 네. 어떤 느낌인 줄 알 거예요. 예. 네.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 그 퇴근하겠습니다. 그 노래가 요즘 뭐 예능이든 뭐 다큐든 어디서든 그냥 틀면 나오더라고요. 마지막 장면에는 꼭 그 노래가 딱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에 꼭 나오더라고요. 은행 시경 이런 데에서 퇴근할 때 그러니까 퇴근하겠습니다. 의도에서 만든 거기보다 그냥 우리가 준우 씨와 저와 그랬잖아요. 곡 만들 때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러니까. 그거는 사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요. 저는 그 장려관에서도 느꼈었지만 이번 그 육변에서 그 부분이 육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진심이 굉장히 더 진하게 묻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요즘에는 준우 씨랑 어떤 얘기한 줄 알아? 어떤 얘기? 야, 코드 얘기하고 뭐 얘기한 줄 알아? 야, 남자 괴롭게 가로등에 벤치에 앉아 있는 느낌을 기다려줘. 농담이 아니었는가 보네. 어쨌든 근데 뜻이 통해가지고 잘 나왔잖아요. 결과가 그래 결과만 괜찮아. 난 그걸 이해한다 아직. 난 농담인 줄 알았지. 잘 받아주네 이러면서 준우야 밤길을 외롭게 걷는 이 40대 중년의 느낌 어떤 느낌 알지? 땡땡 그렇지! 혼자 마음속으로 막 뿌듯해하고 막 그러셨구나. 다행이다 마음에 들어가지고. 다행이다.